자, 이번 이슈는 SSG 불펜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팬들도 가장 많이 들으신 얘기일 거예요. 왼손 어떡하냐? 김태형이 갔다. 군대 갔다. 우리 왼손 어떡하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마침 제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네. 출장으로. 어제 이제 도착을 해서 아직까지 붕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약간 시차가 참 무섭긴 하네요. 뭐 2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더니, 뭐 이런 표현 좀 오버 같습니다만 사경을 헤매고 돌아왔는데 아 징그럽게 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미국 자체가 예, 처음이시더라면서요? 저 아시아를 벗어난 게 처음이라 아. 미국 가는데 자도 태평양 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시죠? 졸립니다. 첫 번째 멀다, 두 번째 너무 좋다, 먼것 빼고 다 좋다 아,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로요? 거기 현장 날씨도 너무 좋았고, 네. 그 내가 봤을 때 너무 맑은 날씨인데 거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 오늘 좀 흐린데 아, 이러시더라고요. 진짜요? 너무 날씨 좋고, 그 현장도 이제 제키 로빈슨 트레이닝 컴플렉스라고 해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직접 관리하는, 맞습니다. 예전 다저스가 썼던 시설인데 너무 시설이 좋죠. 좋더라고요. 네. 예. 좋습니다. 면도 많고 넓기도 넓고, 근데 그걸 또 오롯이 SSG가 통으로 쓰고 있으니까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숙소 바로 붙어 있으니까 소요되는 낭비되는 시간도 없고 맞아요.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거리를 또 걸어가는 게 조금 멀다고 느끼실 때가 있어요. 아, 참. 옛날 그 로페즈 선수 있잖아요. 기아에 있다가 SK에 왔잖아요. 그 선수는 차 타고 왔다 갔다 그러기도 했어요. 그 거리를. 좀 야담이지만 정용진 구단주도 이제 깜짝 등장을 하셔서 네. 선수도 이제 만찬 하고 했었는데, 시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플로리다 캠프가 올해까지 계약이 마지막인데 이 분위기면 연장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선수들이 좀 멀다고. 집에서 나오면 딱 24시간 걸려요. 그 24시간 비행이 너무 힘들어서 네. 진짜 밸런스가 깨진 느낌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한 선수도 있긴 했는데, 대신 거기 현장이 너무 좋으니까 한 이틀 하니까 되더래요, 또. 몸이. 그리고 모 베테랑 선수가 한 말인데, 쉬는 날할게 없어요. 아, 거기 진짜 주변이 없어요. 저도 플로리다 가봤지만 할게 없어서 저는 저 방에 욕조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얼음을 채워가지고 거기는 맥주를 채워. 날씨가 더우니까 연습하고 들어와서 맥주 한잔 이렇게 시원하게 먹는 그 맛이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야구할 게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시원하게 낼줄 알긴 하고 왔는데. 네. 아니면 올랜도까지 쇼핑몰 나가는데 2시간 걸리죠. 맥도날드 갈라 그러면 또 걸어서 또몇 킬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주변에 할게 없어요. 너무 좋은데 할게 없어요. 네, 그래서 진짜 할게 없어요. 네. 대신 거꾸로 생각하면 뭐 구단 관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훈련만 하는 거지. 아, 정말 이기적이에요, 진짜. 전력 얘기를 또 해보자면, 선수들 분위기도 너무 좋고 훈련 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밖에서 걱정하죠. 네. 왼손 불펜 어떡할 거냐. 왜이 얘기가 나오냐면, 김태형 선수 한 명이 군대를 가서 그런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지난 시즌 와이어 투 와이어 통화 부승을 했어요. 정규 시즌을 대표하고 홍 시즌까지 꿀꺽했고, 과거 SK 시절부터 SSG는 약팀이었던 적이 별로 없죠. 맞습니다. 예, 네. 중심에 계셨던 분이니까 너무 잘 그렇죠. 아실 거고. 네. 찬찬히 살펴보면 항상 강팀이었으나 항상 뭐 아쉽긴 했어요. 어느 네. 특정 부분에 있어서. 근데 지금 SSG는 이제 불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선수들 보면 다 좋아. 외국인 선수 3명 다잘 뽑았다는 평가 나오고 있고, 김광현이라는 절대 에이스도 있고, 맞습니다. 네. 타선도 여전히 빵빵하고.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 우승 후보로 안 넣어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SSG를. 네. 3등 할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3등요. 예. 네. 거의 불펜이 좀 약하지 않나? 이태양도 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좀 찬찬히 봤더니 이제 왼손 이쪽이 좀, 아, 뭐가 없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이제 김태형 선수 한 명의 비중이 이만큼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숫자로 봐도 딱 나와요. 2022년만 볼게요. 64경기에 나가서 60.1이닝을 소화했으니까 불펜 투수가 60경기 이상 나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우, 아니지 쉬운 일이 않습니까? 아니죠. 예. 쉬운 경기도 보통이라 했는데 60경기 이상을 나갔으니. 그리고 고정보직이 없이 세이브도 했다가 홀드도 했다가 이랬기 때문에 좀 그만큼 많이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평균 자책점 자체는 좀 높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2021년으로 넘어가면 그때도 2점대예요. 그러면 전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간 마무리가 다 되는 왼손이라면 어느 팀이나 탐낼 만한 선수겠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가 갑자기 훅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정프로께서 보시기에 김태형 선수가 스텝업을 한게확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계기? 원동력? 그렇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전부터 구위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구위는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컨트롤. 컨트롤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전 김태균 선수는 변화구의 능력치보다는 빠른 볼 위주로 승부를 많이 했던 그래서 그 빠른 볼을 난타를 당하고 났을 때 그 다음 대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타자를 상대에 요리를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치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 2021년부터는 빠른 볼과 슬라이더 커브를 섞어가면서 타자들을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좀 많이 생기면서 그런 이제 마운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컸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죠. 예. 가진 무기가 많아지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태경 선수가 얼마나 팀 내 비중이 컸느냐를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최근 2년 동안 이제 경기 수를 봤는데 왼손 투수 중엔 단연 1등이에요. 비교 대상조차 없어요. 2년간 123경기를 나갔는데 1위가 서진용 선수 때 133경기는 10경기 차이나요. 근데 서진용 선수는 오른손이니까. 그렇죠. 왼손 막 찾아봤더니 100경기도 없어. 123경기를 김태경 선수가 나갔는데 그 밑으로 왼손이 100경기 나간 선수도 없어. 2년 동안. 그냥 혼자 다 한 거예요. 네, 왼손에서 거의 다 했네요. 네. 네. 이렇게 잘했는데 막상 또 보면 약간 들쑥날쑥한 감은 또 있었어요. 성적 네, 자체만 뚫고 있으면. 아니, 꼭 있어야 되는 선수는 맞는데 약간 들쑥날쑥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흐름을 봤더니 4월 좋았고 5월, 6월 좀 안 좋았다가 7월에 다시 좋아지고 8월 또 더 좋아지고 약간 업다운이 있는 게 보였는데 그러면 선수로서 시즌을 뛰면서 약간 이렇게 업다운이 생기는 거는 특별히 뭐 문제라고 표현하면 너무 각박한 말이 될 것 같고 뭐라도 또 요인이 좀 있을까요? 이 그래프가 우리가 들쑥날쑥한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선수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저는 김태균 선수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왜 크냐 그러면 아직까지 심적으로 중요한 경기에 나와서 자기가 블론 세이브를 했거나 뭔가 안 좋은 피칭을 보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몇 경기가 좋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좋아질 때는 확실하게 꾸준히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한 번 딱 무너졌을 때 그게 그래프가 확 많이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오래 가지 않았나. 그래서 2021년 시즌보다는 2022년 시즌에 방어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김태경 선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잠시 팀을 떠났어요. 떠났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캠프 가서도 이제 감독님한테 왼손 어떡하실 거예요? 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왼손 투수가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느 팀이나 다 있죠. 지금 이제 SSG에 뭐 김태훈 선수라든가 고효준, 임준섭 선수도 이제 새로 이제 영입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선수들이 쭉 있는데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드는 게 이제 김태호 선수였어요. 워낙 보여준 게 또 있는 선수니까. 근데 최근 한 2, 3년 싹 좋지 못했죠. 2018년도 기록 보면 61경기 3.83, 2019년 71경기 3.88. 완전 그 필승조 그 서태훈 그래서 저 서진용, 김태훈, 하재훈 지금 하재훈 선수는 타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만 서태훈 트리오가 완전 그 리그를 진문을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2020년부터 계속 안 좋아요. 2020년은 33경기 등판이 전부였고 2021년은 55경기를 나갔지만 평자가 4.97. 작년은 9경기가 전부. 이렇게 극적으로 떨어지는 케이스도 많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SSG 입장에서는 아 김태훈이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거고 그래서 이번 캠프 가서 만나봤어요. 김태훈 선수를. 뭐래요? 웃음기 싹 빼고 간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작년이 너무 힘들었대요. 작년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완전 멘탈도 좀 붕괴가 됐고 몸 몸대로 아프고 하니까 그리고 작년에 특별히 어디가 부상이다 라고 해서 빠진 게 아니라 약간 자기 표현으로는 누적된 데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다. 팔이 내 마음대로 안 가더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구단하고 얘기해서 캐드는 치료 잘 받고 그리고 운동 다시 시작해가지고 지금 몸 완전히 다시 만들어서 왔다. 지금은 괜찮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약간 여담이긴 한데 작년 8월 달에 이제 아들 나와서 네, 그래서 애 보면서 버텼대요. 아들도 빨리 나왔어야 되네. 약간 마인드셋은 된 것 같아요. 네. 난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동기부여는 확실한 것 같고 각오도 단단한 것 같은데 정프로께서 보시기에 김태훈이 예전에 한참 좋았을 때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럼 어떤 걸 좀 가다듬어야 될까요? 일단 스피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스피드가 많이 떨어졌고 일단 제구 자체도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모든 패스트볼과 무브먼트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리하지
알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구위를 먼저 찾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저는 올해 김태호 선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수 생활을 꾸준히 해오다가 분명히 힘든 시기가 있는데 올해 아들로서 뭔가 잘해야 된다는 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뭐 기반 삼아가지고 예전에 좋았던 부분들을 한번 다시 잘해보고 싶다. 욕심을 내는 해가 2023년인지 네.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구위만 찾는다 그러면 불편해서 김태경 선수 못지않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준 선수가 김태훈 그렇죠. 선수이기 때문에 네. 김태훈 선수만 살아준다 그러면 올해 SSG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분유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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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무서운 거죠. 굉장히 네. 중요한 겁니다. 네. 분유버프를 받은 이제 김태훈 선수가 아, 김태경이 누구라고?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줄지 네 그렇죠 저희도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니 선수로 인해서 하태지 이도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마침 키움에 더블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주인공은 장재영, 김건희 선수입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쭉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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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